수백 장의 이미지를 원하는 길이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10장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수십 또는 수백 장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클릭하고 Ctrl A 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은 이미지는 5초로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즉, 클립 하나의 길이가 5초씩이 되는 것이죠. 이때 클립의 길이를 길게 만들고 싶거나 또는 짧게 만들고 싶을 때는 수백 장의 이미지 클립을 수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지들을 원하는 길이로 만들고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지고 온 이미지 클립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길이를 조절할 때는요. 조절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6장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시고요. 메뉴에서 스피드 듀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듀레이션 수치를 클릭하시고요. 2초 길이로 만들고 싶다면 수치는 오른쪽부터 프레임, 초, 분, 시가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0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02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해 주시고,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한 모든 이미지가 2초 길이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을 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볼까요? 이 이미지들은 여전히 5초 길이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선택한 이미지를 1분 길이로 만들고 싶다면 우클릭하고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타임 코드 클릭을 하시고요. 10 입력하고 점 찍으시고 OK 하실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1분 길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 소스를 우클릭하고 스피드 듀레이션으로 들어가서 타임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로 이미지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가지고 온 이미지에 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기본 설정은 5초 길이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오는 이미지가 계속 2초나 1분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로 들어오게 환경 설정하려면 더보기에 있는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